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롤스타즈를 저희 성진이랑 서현이랑 같이 게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게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제가 중간중간 설명 좀 해설도 하고 그렇게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아. 안녕하세요. 강성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현이랑 둘이서 한번 브롤스타즈 게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서현이도 인사. 안녕하세요. 강서현입니다. 네.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선. 자, 먼저 해보리 나왔어. 먼저 잼그랩 다음에 잼그랩 2판 쇼다운 3판 2판 그 정도로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로사로 스킨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코로 쭉 가도록 할게요. 저희는 로사로 계속 할 거예요. 아니요, 저 중간에 컬트 안 돼요. 로사 계속 해야 돼요. 네, 지금 시작. 브로스틴 제가 이게 네, 컴퓨터로는 아빠의 선물 성진이가 저희예요. 컴퓨터로는 좀 미숙해가지고 제가 제 핸드폰으로는 트로피가 4천 장이거든요. 잘 할 수 있을 거야. 어, 안 되겠다. 나만 살면 되니까. 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편이지, 성진아. 네. 저 사람 이름이 없음이에요. 아. 공격, 공격! 서현아, 잘 하고 있어. 여기 특수 공격 스페이스 누르면 특수 공격이 그런 거 알고 있었던 거야? 네. 오, 잘하는데? 네, 지금 성진이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갖고 저 없음 혼자 놀고 있는데? 죽어? 어, 서현이 어딨어? 죽었.. 서현이 죽어? 서현이 안 먹어. 서현이 한번 죽었으니까. 아, 서현이 죽었어? 어, 저는 죽어. 오우씨, 큰일 날 뻔했다. 오, 성진이 아직 안 죽었어. 오, 잘하고 있어. 공격! 어, 저는 죽어. 어, 서현이도 잘하고 있는데? 어. 강사님 계속 맨날 들어가가지고 죽거든요. 제가 알아요. 내가 오빠의 죽었다. 성진아, 뭔가 좀. 왜 날 죽여? 13, 12. 나는 죽겠다. 시간이 별로 없어. 시간이 별로 없어. 이런 건. 성진아, 여기. 아이고. 이름을 4라고 해주는 건 뭐야? 네? 이름이 4가 있어요? 아, 이거 숫자 같은 거 있잖아. 숫자 같은 거. 아, 여기 네. 위에요? 어, 그 3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름 위에 보석 모양으로 돼 있는 거는 공격 공격 어 저 뭐야 뭐냐? 지금 가지고 있는 보석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숫자 높으면 좋은 거지. 네, 10개가 예, 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 거 결국 이겼어요. 예, 저희가 이겼다고 합니다. 오. 저가 13개 다 갖고 있었어요. 네, 예, 잘했어요. 포코가 뭐야? 아, 그 해골 캐릭터인데 궁극기로 저희 팀원을 체력 회복을 해주고 스타파워는 그냥 일반 공격으로도 체력 회복이 가능한. 아, 옆에 있는 게 서현이네? 네, 그냥 힐러 캐릭터예요. 아, 힐러 캐릭터라고 합니다, 성진이가. 그럼 잼그랩을 한 번만 더 뛰어볼게요. 예, 잼그랩 한 번만 더 해보도록 없어요. 하겠습니다. 저는 로사가 있긴 하지만 그 뭐였더라. 서현아, 로사가 뭐야? 로사요? 로사가 이 캐릭터인데 아. 궁극기로는 사용하면 3초? 3초 동안 70%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야, 성진아? 네. 이거 화면 안 바뀌어? 아니 강서연이 지금 준비를 안 했어. 서연아 빨리 준비해야 돼. 여러분 저가 오빠하고 됐어. 오빠가 있는 스킨 지금 키고 있는 스킨 저한테 없기 때문에 전 로사하고 있는 거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네, 다시 시작합니다. 서연아 화이팅! 화이팅! 성진도 화이팅! 저 구석에 티켓이 있는데요 여기. 티켓 어딨어? 여기 빨간 색깔 여기. 아 강서연 혼자 잘 싸우고 있을 거고. 서연이 안 보이는데? 서연아 조심해. 어 이럴 수가. 저 360은 뭐만 한 거 좀 돼? 여기 위에 있는 숫자는? 뭐가? 아, 이름 위에 그거는 가지고 있는 보석. 얘를 해줄까? 그만해. 오, 잘하고 있는데? 아이고, 죽겠다. 아, 제가 브로스타즈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그 받았다. 저희 팀 너무 바보예요. 안 움직이고 있어, 지금.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서현아, 열심히 움직여야 돼. 처리가 안 보여 근데 계속 죽어야 들어가서. 아 괜찮아 노래하는 사람이 화이팅. 제가 봤을 때 이거 질 것 같아요. 아 저도 괜찮아. 상대방이 너무 잘해요. 어 아이고 노래편 한 명 어딨어? 제 옆에 한 명 지금 너무 바보짓 하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안 보여 다른 한 명은 여기 있어요. 여기 레드팀 카운트다운이다. 벌써 카운트다운? 아 이런 12 어허. 11 아 이런 10 이번에 질 것 같은데요? 채웠다. 채우면 뭐하냐. 5 4 잡아버리는 거.
이제 이거 못잡아? 아 매치 종료됐습니다. 됐다. 아 패배 다음에 이길 수 있겠죠 뭐. 그러면은 이번에는 쇼다운 두 판 1대1이야 1대1 쇼다운을 두 판 늘리고 마무리할게요. 성장 한 개 열고 이게 마지막 게임인가? 아니요 한 판 더 할 거예요. 이거 하고 한 판 더 한다고 합니다. 빨리 준비해 강수. 선아 빨리 플레이어 찾는 중. 전 마지막 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파이팅!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래 서현아. 분위기 광화 공격이어가지고. 어 둘밖에 없어? 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어요. 어 지금 숨어갖고 하는 건가 봐.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되긴 하는데. 어 서현이 캐릭터 바뀌었어. 제가 바꿨어요 나쁘게. 어. 성진이 무덤밖에 안 보인다. 저기 한 명 예. 노래하는 서현이 레오니하고 돼 있으면 서현이가 한 명 죽인 거야? 어 얘 나는 어 뭐야 아 왜 안 움직여 이거 진짜. 어 이거 광수 죽는다. 서현아 조심해. 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둘 다 죽었나? 어 안 되겠어. 5위대요 5위 5위 이번이 마지막 판이니까 이번이 마지막 판이래요. 제대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파이팅! 내가 꽂혀 싶어. 저는 노사로 해볼게요. 노사? 그럼 왜 바꾼 거야 도대체? 플레이어 찾는 중 이번에 기필거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분에 태어나. 네. 위치가 계속 여기 걸리네요. 그러게. 화이팅! 성빠지기 위에 푸세요. 성재 캐릭터 이름이 뭐야? 콜트요. 콜트래요, 콜트. 제가 사용하는 캐릭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성재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콜트. 제일 잘 콜트. 쓰는 캐릭터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 콜트는 공개정에서 말레벨이에요. 저희 남은 팀 오라고 되어 있는 건 다섯 개 팀이 남아 있는 거야? 네. 팀원 부하 14, 13. 강사님 죽어가지고. 아 선생님 죽은 거야? 네. 잘할 수 있어. 어 옆에 막 돌도 막 떨어지네. 운석이야. 이게 운석 모드여가지고. 얘 좀 태어날 때 먹었지. 짱짱맨 승리들 죽였대. 윤지양이 짱짱맨을 쌌고. 특수 공격 좀 해봐. 이 누르면 특수 공격이래. 특수 공격 안 차려. 됐다. 오 멋진데? 어 저 벌써 11개 먹었어요. 오 서. 이건 위에 있는 건 파워크버라고 해가지고. 파워크버라에서 위에 초록색깔은 이게 많을수록 더 강력해지는 거야. 아, 그러면 숫자가 높을수록 공격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쵸 체력도 많아지고. 서현이는 6 정도밖에 없네? 약간 죽어가지고. 아. 죽으면 이동을 다 잃어요. 저기 옆에 어 바로 1등했어요. 우리 1등한 거야? 네 1등한 거야. 와 여러분 저 1등했대요. 오 1위 됐어. 박수. 그럼 끝난 거야? 네 여기서 끝을 낼 건데 성자가 아까 한 개 모였으니까 이건 이거를 이거 맞고 상자 하나 까면서 맞추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인사는 얼굴 등장 한번 바꿔서 인사할까요? 코인 셸리 니타. 니타. 그럼 여기서 맞추도록 할게요. 뭐예요? 잠깐. 짠. 네, 성자 인사.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브로스타즈 처음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준비 많이 하고 더 재밌게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이 인사.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